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수영에 왔다가 요 저 광안동 쪽으로 내려온 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요 광안동인 것 같은데요. 요 일단 바닷가 쪽에 요 큰 요 지금 수영 그 지하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. 요 아파트도 잘 모르겠고 여기가 지금 요 무항로 63번지 이런 요 편말이 지금 요 붙어 있습니다. 여기에 햇님비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보니까 동원 비스타 센텀, 예, 저기 앞에 보이네요. 그리고 여기 떡볶이집 있고 앞에 여기입니다. 여기 옛날 게시판입니다.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좀 매물이 조금 지나간 거 있어가 혹시 팔릴 수도 있습니다. 보니까 최근 한 건 아닌 것 같고, 예. 일단 부동산에서 내신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. 자자자 내려옵니다. 예, 여기 지금 임대에 있습니다. 영광부동산에서 나오셨고요. 그게 물어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이 이렇게 개인이요 잘하면 개인이요 그냥 볼펜으로 적은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여기 매매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에 빌라 건매 이래갖고 예, 나온 거 있습니다. 예, 빌라 건매. 광안동입니다. 광안동. 예, 광안동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광안동. 예, 두 개 한꺼번에 잡겠습니다. 예, 광안동. 예, 광안동입니다. 광안동입니다. 그 밑에 것도 잡겠습니다. 예, 광안동입니다. 예, 광안동. 예, 광안동 매물입니다. 예, 광안동 매물입니다. 여기다 좀 꽤나 거 개인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메모된 것도 있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이건 좀 예, 도시관리과 수영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것으로서 광안동에서 처음 발견한 동민자율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